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요.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자신감 있는 리더는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요, 대략적으로 여기부터 여기,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 읽으셨으면 답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읽어가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알겠죠? 이 부분은 잘 읽었어야 됐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아보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confident leaders, 자신감이 넘치는 지도자들은요, are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To ask, 묻는 것을요, 바로 얘기하고 있죠. 자신감 있는 리더는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The basic questions, 기본적인 질문들을요. The questions, 근데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colon이면 부가 설명이랬죠. 그 질문들이란, to which가 이 퀘션을 여기 위치에 넣으면 돼요. 그렇죠? 위치, 그렇죠? 위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you may feel, 당신 아마 느낄 겁니다. embarrassed가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about, 뭐에 관해서요? not already knowing이니까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the answers, 대답을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너는 왜 아직도 이 정답을 모르니? 라고 대답을 들어서 당황할 만한 그 질문을 기본적인 질문 같은 걸 지도자들은 그냥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를 수도 있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도 그냥 쉽게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볼게요. When you don't know, 당신이 모를 때요. Something, 뭔가를 모를 때에는 명령문 나오죠. 게다가 글쓴이의 의견이요. 뭐 해라? Admit it.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라.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하나 빨리. 그리고 immediately take action이니까 그 이후로 바로 행동을 취해라. 그 행동이 바로 뭐예요? 부가 설명이죠. Ask a question.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르면 물어라. 모르면 물어봐라. If you have forgotten. 만약 당신이 까먹는다면요. 모른다면요. Who the governor is. 그래서 주지사가 누군지 모른다면요. 주마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 말고요. 미국은요. 그래서 주지사가 누군지 모른다면 워터는요. How many hydrogen atoms니까요? 얼마나 많은 수소 원자들이 are in a molecule of water 물의 분자 구조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수소라든지 뭐 분자라든지 원자요. 그렇죠? 어쨌든 수소 개수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요, 그죠? Quietly ask, 또 물어보라는 거죠. 기본적인 걸 모르면 물어봐. A friend, 친구에게요. But one way or the other이니까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죠? Quit hiding, 숨는 걸 멈추래요. 그리고 and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물어보면서 행동을 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소리고요. Paradoxically는요,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모순적이게도. When you ask basic questions, 당신이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you will more than likely, 뭐더할 가능성이 높다? be perceived니까요. 인지되어질, 알게 될,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by others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to be smarter니까 더 똑똑하다라고 인지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 난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똑똑하다고 봐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And 그리고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요. You will end up, 당신은 어떻게 끝난대요? ing 하면서 끝나죠. Knowing far more,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요. Over your lifetime니까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남들은 부끄러워서 질문 못해서 몰라갈 동안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니까 지식이 점점 쌓여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This approach, 이런 접근법이요, will cause, 야기시킬 거래요.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b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이게요. 누구보다요? Then, you would have been인가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요. 그렇죠? 할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끊겼는데 좀 어려워요. 여기가 if가 생략돼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if
you had employed가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if가 사라지면 이렇게 had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had you employed the common practice인가요? 이게 employ가 고용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다루다,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을 하는 것보다요, 만약 하게 된다면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 더 성공적이 된다. 요약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아, 나 부끄러워. 일반적인 관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 부끄러우니까 안 물어볼 거야. 다시 어디 부분이요? 여기, if you had employed the common practice, 부끄러워서 안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You would have been successful이니까 성공하는 게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어떻다? 훨씬 성공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이 접근법. 즉, 다 물어보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다시 대조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된 앞에는 부끄러운 걸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걸다 물어보면 뒤에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는 그냥 일반적인 전통보다 훨씬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전통의 일이 뭐예요?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부끄러워해서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부끄러워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면요. 1번 볼까요? Showing caring attitude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태도인 척을 보여주는 거래요. 아니고요. 그렇죠? 아는 척하는 게 나와 있는 데서요. Admitting you. 인정하는 거. 모르는 걸 인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You are less than perfect. 완벽하지 것보다는 아니다. 즉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될것 같기는 한데 얘기했듯이 뭐예요? 여기는 아는 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겸손해라라는 전반적인 글이긴 하지만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그 반대에 아는 척하는 게 들어가 있는 데서요. 거만한 거요. 무례한 거요. 3번요. Wanting to feel, 느끼고 싶어 한대요. Triumph, 승리를요. Over reality, 현실에 대한 승리감을 맛보고 싶어 한다. 뭐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아는 척이 비슷하니까요. Arguing against, 맞서 싸운대요. Any opposing opinion, 반대되는 의견이랑 맞서 싸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척만 하는 거죠. 5번 보세요. 근데 5번이 제일 답일 것 같았거든요. 3번은 함정이었지만 5번 보시면요. Pretending, 인척하죠. To know, 아는 척하죠. More than you do. 너가 아는 것보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 때문에 안 물어봐서 똑똑해지지 못하고 성공 못하는 거랬어요. 그렇죠? 3번도 될 뻔했었지만 여기서 현실에서 승리감을 느끼는 걸 원한다라는 것은 아는 척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기서는 답은 5번이었었고요.